또 이런 얘기는 꼭 여기서 전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영화 섭외가 영화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들어올만 하지. 미키 꽝서입니다. 시원하게 영어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또 왜 영어 얘기를 해? 한국말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탄띠야. 너무 바빠져가지고 인기 개그맨 그 일꾼에 탄생하면서 또 너무 바빠져가지고 요즘에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좀 더 연예인 보는 것 같네? 아, 요즘에 손님들이 일꾼의 탄생 아, 너무 잘 보고 계시다. 그리고 피지컬 FC 그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광수가 이제 바쁜지를 내가 더 느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유튜브 안 찍을까 봐 형 약간 조마조마한 것 같은데 바빠지면 조금 덜 찍긴 하겠지. 그냥 올라가는 횟수가 벌써 줄었잖아. 아니 그래도 미키 강수가 또 이때까지 뭐 있게 해준 또 이 유튜브를 저는 등한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진짜. 아, 제가 또 이런 얘기는 꼭 여기서 전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영화 섭외가 들어올만 하지. 유우성형. 아, 우성이 형님 우리 네. 저기 구독자 안녕하세요. 네, 배우 유우성입니다. 아, 제가 미키 광수 TV 광팬입니다. 유아르 영화, 이렇게 건달 영화에 형님 옆에 있는 건달 부하로 또 섭외를 해주셨어요. 오. 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미. 예. 또 이 건달 포스가 약간 있으니까. 태형 건달도 이제 보고, 갑가을 이제 보면서. 마, 이거 뭐 소금 빠이 없노, 임마? 소금 구요. 장난 안 하, 임마! 이렇게 달고 나온 거야 지금. 급하게 입는다고 옷을 뒤집어 입고 나왔는데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거 가위 자르면 되잖아. 이거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야 이거 잘라 가위로. 어떻게 친구 후속작 같은 느낌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니 건달 영화에 두 명 부하가 네. 두 명 연기도 되면서 좀 재미 요소도 좀 필요하니까 두 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추천해 줄 사람 없냐 해서 또 코미디언들 중에 이렇게 좀 제가 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건달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나를?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횟집을 해야 되는데 회도 썰고 해야 되는데 아 배우가 그런 걸 왜 썰어 하면서 가게가 무너지는 것도 난 좀 많이 봤어요 솔직히. 일반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유명해지면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형도 이제 본업이 횟집이니까 왜 하고 싶어요? 아유, 연예인도 아닌데 뭐 아니 그냥 그 난 만약에라도 예, 예. 그 해주시면은 뭐 저기 엑스트라로 감독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형 쓸 수 있겠어요? 아니 경험이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나랑 좀 잘 어울리지 않아? 인상도 험악해 보이고 연기력이 돼야죠. 아 연기 잘하지. 아니 엑스트라로 나오는 거는 네. 좀 나오고는 싶은데. 아 이게 뭐 술 따는 것까지 저먹게 만드네 이거. 아 이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 중요한 역할인데 횟집 사장을 배우로 왜 써? 아니야 난 건달 그 영화 엑스트라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니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봤을 때. 아니 나는 형 잘할 것 같아요. 저 출연료 나 그거 안 받을게. 너 그거 안 받아도 돼. 내 회사 가지고 내가 할게. 와 막걸리가 뭐지? 네가 가라 하와이. 말 먹었다 아이가. 부산 영화가 나오는데 너무 단양 말투 뭐 이거 좀 걸리는데.
아, 또 설레게 만드네. 아, 오래간만에 대패 삼겹살. 아, 그래. 유튜브 찍고 있었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 유튜브 찍는지도 좀 깜빡했네. 아, 그러면 감독한테 형이 뭐 일도 있고 이러니까 오디션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오성이 형이 내 유튜브를 다 보니까. 아, 여기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야, 아니 누가 잡으라 했어? 내가 연기한다고. 아, 아퍼. 이가 인마 선생님은 맨날 영 뭔데 선생님만 할라 그래. 아, 괜히 기분 나쁘네. 아, 연기 연기. 아니 그럼 쏘리. 아이언 쏘리. 형은 그러면 아이언 쏘리. 아이언 쏘리. 아니 거기서 내가 형보다 더 형 역할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 아우 뭐 거기 가가지고 야 내가 형인데 왜 반말을 이럴 거예요?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엄마는 뭐 하시노? 예? 예? 아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네 시다발이 할 때부터 마이 컸네 내가 원래 키는 컸다 아이가 니 시다바리 할 때부터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 간단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네 간단하게 얘기할게 복잡하게 얘기해도 된다 루트 3 제곱에 탄젠트 50에 하와이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하와이 하와이 가면 다 영화 할 텐데 연기 솔직히 얘기해봐 형 좀 연기 좀 타고난 건 있는 거 같지 않아? 잘한 거 같지? 내가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감독이 별로라 그러면 쓸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감독이 평가를 하겠죠. 친구 후속작이라며. 친구 후속작 느와르 영화. 어.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친구 2도 나왔고. 예. 그러면 제목 그 제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목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페이스북 친구. 어? 페이스북 친구. 페이스북 친구로 영화 찍는다고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왜 안 될 거야? 아니 제목이 이상하잖아.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갑니다.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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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